스윙. 유현진 선수가 복귀 이후에 100구 넘어가는 피칭은 오늘 경기가 처음이죠. 자, 그리고 끌어당겼습니다. 땅볼 3루수 노시원이 건져냈고 1루에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유현진이 맞고 노시원이 넘겼고 노시원이 막아서고 있습니다. 이글스의 강력한 승리 공식이 유현진의 통산 100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엔 또 걷어냈습니다. 땅볼 느리게 굴러갔고 베이스를 박습니다. 진심을 담은 오직 이글스만을 위한 100승. 2024년 4월의 마지막 날 달성합니다. 첫 타석에는 미국 가기 전에 안 던졌던 커터 위주로만 던졌었던 것 같고, 근데 초구 이후에는 잘 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처음 받아봐서, 한국에서 처음 받아본 것 같은데 너무 기분 좋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대전에서 또 팬들 앞에서 해가지고 좀 더 뜻깊은 것 같고, 제가 던질 수 있는 공 다 던지면서 승부했었는데, 뭐 2안타를 맞았지만 두 번째 안타 때 2루까지 뛸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고, 그래도 나이도 있는데 좀 부상 조심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노시안 선수의 실력이라면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좀 못 보여준 게 많았었던 것 같고, 당연히 고맙죠. 고맙고, 마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